2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3월 중순 마냥 포근했는데요. 3일절인 내일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양이 적어서 건조특보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산불 등 화재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평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밤에는 일시적으로 공기질이 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오전까지 전국이 흐리다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요.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기온입니다. 서부 지역의 아침 기온 영상권으로 시작해 한낮에 15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성주와 고령이 17도 예상됩니다. 중부 지역 안동의 낮 기온 14도, 청도는 16도까지 오르겠고요. 동부 지역 포항의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은 17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 아침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다소 춥겠고 경북 동해안 지역은 바람도 매우 강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